taking over my daily. I wanna live so ordinarily. I wanted to forget about you. It's true, oh, it's true.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재 정희입니다. 여러분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와이에서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언니들을 내보내고 저 혼자 숙소에 있습니다. 클라란스 리보이를 지금 발라주고 입술을 좀 불리고 있는 상태예요. 마이크 장비를 안 들고 와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크게 말할게요. 사실 제가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서 요즘에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여행 왔을 때는 혹시나 그 수돗물이 안 맞아서 피부에 뭐가 나거나 그럴까봐 이렇게 패드로 닦아내면은 엄청 편하잖아요. 여행 왔을 때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딱 여행 갈 때 쓰기 좋게 이렇게 딱 한 장씩 패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쌍꺼풀이 여러 개거든요. 제일 얇은 쌍꺼풀로 설정이 돼가지고 쌍꺼풀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쌍꺼풀이 여러 개면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 찍으려고 어제 머리를 감았거든요. 머리는 아주 찰랑찰랑한 상태입니다. 어,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하다. 캐리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샘플로 된 조그만한 것들을 많이 들고 오는데요. 일단은 헉슬리 미스트부터 뿌려줄게요. 35ml여가지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헉슬리 향기 너무 좋아. 사실 제가 이 향기가 너무 좋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더라고요. 감히 제가 막 추천을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향기는 취향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취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묵은 호텔이 와이키키 바로 코앞이거든요. 해변가 근처보다 좀 더 멀리 깊숙이 들어가는 리조트들이 더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숙소를 너무 늦게 예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곳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좋아요. 이지엔트리 하이루론 산통화 플러스를 발라줄게요. 조그맣게 너무 귀엽죠? 기존의 이지엔트리 제품보다 더 건성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건성들을 위해서. 토너보다는 거의 에센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에센스처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도착하고 숙소에 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역시나 날씨가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비가 오고 바로 개고, 오고 개고, 오고 개고, 오고 개고 이래가지고 역시 휴양지는 휴양지다. 비가 와도 금방 그쳐서 날씨에 걱정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와이키키 해변보다 차를 타고 좀 더 멀리 가서 자연 경관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뭔가 넓은 산이나 경치를 보면은 마음이 좀 안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리쥬란 힐러 워터캡슐 선세럼을 들고 왔고요. 세럼이나 에센스처럼 이렇게 백탁형상 하나도 없고 투명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하와이를 한 4년 전에 어학연수 한 달 그냥 거의 놀러오는 거죠. 그때는 사실 집순이여가지고 나가질 않았었어요. 그냥 기숙사에만 있고, 그래서 하와이는 좋지만 아 되게 지루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행으로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 짱! 라로시프즈 톤업 선크림. 요거는 이제 선크림 역할을 또 하면서 톤업을 시켜줘가지고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혜원이 언니가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어제 같이 갔었는데 여기만 탄 거예요. 피부가 코만 타고 빨개지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선크림을 꼭 발라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 라면 먹고 싶었는데 일부러 촬영하려고 라면도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여기 엄청 저렴해요. 이게 15,000원인가?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되게 괜찮아요, 퀄리티가. 그 대신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양이 적은 느낌? 근데 커버 진짜 잘 되고 쿠션 되게 괜찮더라고요. 하와이에 왔으니까 액티비티를 하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거북이를 보는 스노클링이 있어요. 하와이가 거북이가 유명한가 봐요. 그거를 원래 오늘 신청을 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네요. 엄청 쨍쨍하네요. 다른 날로 옮겼는데 비가 안 온다니.
여행을 오면은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새해 딱 초기 때부터 이렇게 여행을 오니까 새해 시작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와서 행복하네요.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쵸? 이제 2020년에는 좀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요. 제가 감사하는 분이 여러분이 제일 큰 거 아시죠? 사실 제가 이걸 브이로그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발색이나 좀 이런 디테일이 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쉐이딩은 에뛰드하우스 페이스 컬러 쉐이딩 미디움 라이트입니다. 이 브러쉬도 들고 왔어요. 새해 첫 갤러리 미미를 하와이에서 찍다니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리고 제가 쇼핑을 마음먹고 하려고 와가지고 제 생애 첫 샤넬 매장을 갔어요. 너무 친절하고 일단 본 가방이 있는데 너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할부해가지고 가방을 사야 하나 너무 예뻐서. 그리고 제가 친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친언니랑 가방이나 옷 같은 거를 공유하고 같이 쓰는데 취향이 다르면은 진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자매는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좀 실용성 있고 수납 공간이 꽤 있는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백을 좋아하고요. 저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이런 거? 조그마한 미니백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항상 좀 다투죠. 근데 또 제가 또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언니는 저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 저 같은 동생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언니들이 항상 아 진짜 유정이 같은 동생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운 나라에 오면은 쉐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쉐딩으로 콧대 중앙부의 윤곽을 살려줄게요. 하와이에 있는 그 아사이볼이라고 아세요? 아사이베리를 얼려가지고 갈아서 과일이랑 꿀이랑 같이 그래놀라가 이렇게 컵 같은데 이렇게 해 있는 건데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너무 뭐 안 달지도 않고 딱 애매한 맛이라서 호불호가 되게 강한데 효진이 언니랑 혜원이 언니랑 입맛이 셋이 다 비슷해요. 매운 거 좋아하고 한식 좋아하고 막 국물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입맛이거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입맛이 안 맞으면 조금 여행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뉴질랜드에 무슨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갓 잡은 연어를 먹을 수 있대요. 제가 해산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가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을 그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그 나라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 같긴 해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희 다 한식이 그리워가지고 오늘 한식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막 순두부 먹으러 가고 김치 먹고 막 그럴 거예요. 블러셔를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쓸래요. 이게 색깔 너무 예뻐서 발라볼게요. 3CE의 멀티팟 스테포닉이래요. 이런 느낌? 발색이 엄청 진해서 색깔이 되게 예쁘죠? 좀 강하게 바르고 쿠션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그러면 적당하게 블러셔가 올라갑니다. 퍼프 뒷면으로 살짝 묻혀가지고 조금 더 발라줄게요. 불타는 고구마 같긴 한데 아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탄 거 같아 얼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조금 진정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썼던 쉐딩으로 눈덩이를 아주 살짝만 너무 강하지 않게 부은 느낌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3CE의 블러셔를 또 들고 왔어요. 모노핑크 이걸 살짝 묻혀서 부드러운 블러 느낌으로 가에 살짝만 넣어줄게요. 파우더나 이런 연한 컬러로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은 뽀얘지면서 되게 컬러감이 확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화장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들고 왔어요. 이 파우더로 저는 하이라이터를 해주는데 아까 블러셔랑 경계서 있는 자국 있는 부분을 살짝 하얗게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촉촉하게 하면은 그게 좀 더 두드러져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건성이어도 눈썹뼈 밑에도 이쪽을 살려야죠. 이렇게
요 모노핑크 요거를 발라줄게요. 눈 두덩이에 아주 연하게 올려줍니다. 오늘 포인트는 너무 진하지 않게 올라가는 거. 진짜 은은한 느낌만 낼 수 있게. 올해는 좀 내가 즐기면서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춤이 됐든 요리가 됐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섀도우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11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하나만 딱 발라도 눈두덩이에 섀도우 끝!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언더에도 이거는 머지의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머지도 안 번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저는 앞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간이 넓어가지고 제가 반만 하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눈을 새로 창조한다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위가 더 좁아졌죠? 슬림한 펜슬 라이너로 점점 채워만 줘도 좀 이렇게 눈이 트여 보이거든요. 그건 아이브로우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영어 회화를 좀 이렇게 잘 하고 싶더라고요. 영어를 쓰는 국가에 오면 반성하게 되는 영어는 꼭 이번 해에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싶고요. 입술을 좀 닦아줄게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연도는 나라는 자신을 안주시키지 않고 좀 발전을 하고 싶은 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벨벳 립 페이드 코랄이고요.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 제가 둥둥둥둥 뜨는 코랄을 진짜 못 발라요. 근데 이거는 입술에 착 달라붙는 코랄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발라보면 달라요. 입술에 차르륵 달라붙는 코랄이라서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레드 바이브 체리 레드 컬러인데 샤넬 매장 직원분이 저보고 색깔 너무 예쁘다고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라고 보여줬더니 너무 예쁘다고 좀 칭찬을 받았던 컬러였거든요. 진짜 크레파스 치아에서 되게 진한 컬러예요. 한 번 발랐을 때랑 두 번 발랐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해외에서 인정받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죠? 입술 그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블러셔로 이렇게 입 라인을 이렇게 하는 게 확실히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죠? 빨리 중단발이 되고 싶어요.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라이너로 제가 그렸던 라인을 한 번 더 덧대서 그려주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제가 센 걸로 갔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 트임만 하면 진짜 예쁠 얼굴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약간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앞 트임을 딱 지적을 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그러고 이제 화장으로 열심히 앞 트임을 했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나는 지금 나의 이미지가 아니었겠지. 왜냐하면 앞트임이랑 코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차이가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 같은 경우도 사람 이미지가 달라지고 쉐딩을 조금 더 해줄게요. 너무 똑같은 화장인 것 같아서 재미가 없네. 다른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을 올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주 쓰던 제품들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어반디케이 글리터를 눈 밑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화장을 한 걸로. 진짜 사람은 취향은 정말 한결같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옷을 마저 입고 오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배꼽까지 가려주는 완전 하이웨스트 바지에다가 이건 수영복이거든요. 언제 또 수영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치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남방을 걸쳐주고 이 수영복이 디자인이 되게 흔해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수영할 때도 편하고 이제 언니들한테 다 했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민트로 찍고 이제 언니들이 불러서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별거 없는 겟레디윗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우린 같이 더 예뻐져요. 감사합니다. 안녕. But I found myself tracing your footsteps.